근데 군대 갔을 때 진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. 왜, 왜? 훈련소에서 부모님한테 편지, 첫 편지 받잖아.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거야. 근데 쭉 읽었는데,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. 막 준법도 조금씩 틀리고, 이거 자체가 막, 눈물이 막 더 쏟아지는 거야. 내용 전달은 다 되는데, 막 이거에 막 쏟아지고, 그래서 나 답장을 드렸지, 내가. 편지에, 엄마, 아빠 나 잘 있고,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막 적었어. 나 치킨도 먹고 싶고, 막 단 것도 먹고 싶고, 엄마가 싸준 김밥도 먹고 싶어요. 그리고 나서 태소식이 왔는데, 부모님 오신 거야. 치킨은 사실은 와서 거기서 시키면 되거든. 그지, 그지. 근데 부모님 시골 분들이라 그걸 잘 모르... 우리 엄마, 아빠 스마트폰도 잘 못 하셔. 나한테 진짜 제일 따뜻한 거 먹이고 싶어서 전날 치킨집에 문 닫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닫기 직전에 산 거야. 맨 마지막에. 맨 마지막 치킨에 사오신 거야. 근데 앞에서는 안 울었는데 뒤에 가서 막 엉엉 울었어. 그리고 내가 단 것도 먹고 싶다고 썼는데 초콜릿 이런 거 사오신 게 아니라 양갱을 사오신 거야. 근데 그거에 나는 더 그게 이제 막 거기서 막 울먹울먹했지.